스컬킨의 기관을 이식 가능한 상태로 손을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뭐 어디 가서 시간이라도 때우고 계세요. 편의점에서 간식이라도 드시던가. 로봇에게 간식을 권하다니. 농담을 하는 거라면 대상을 잘못 선정했다. 나는 간식도 필요 없고 농담에 웃을 줄도 모른다. 그러고 보니 그랬죠, 참. 당신은 악령이었죠. 한때 클로저들을 공포에 빠뜨린 피도 눈물도 없는 암살 로봇. 피와 눈물이 없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제 곧 교관이 내 머릿속에 있는 명령어를 삭제해 줄 거다. 그러면 나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건가요? 나에게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가진 결함을 제거하는 것뿐이다. 그래야만 교관의 지시에 더 효율적으로 따를 수 있으니까.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당신의 교관, 정확히는 예전 교관이 왜 당신에게 그런 명령어를 집어넣었는지를요. 생각해 본 적 없다. 인간의 비합리적인 행동에 일일이 반응하는 건 시간 낭비야. 과연 정말 당신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악령이군요. 좋아요. 내가 뭐라고 한들 당신은 듣지 않겠죠. 난 당신의 교관이 아니니까. 머릿속에 명령어를 지우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악령이 될 수 있다면 나도 당신에 대해선 관심을 끄겠어요. 하지만 만일 명령어가 사라진 뒤에도 암살을 하는데 망설임이 생긴다면 그때는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네요. 고민하라고? 무엇을 말이지? 당신의 진짜 교관이 누구인지를 말이죠. 당신이 아까 만진 상품에 피냄새가 배어버렸네요. 천천히 구경하세요. 어차피 한가하니까. 아, 너구나. 저 방금 전에 홍시영 씨가 나를 찾아오셨어. 오셔서 곧 내 기억을 소거할 거라고 하셨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네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순순히 받아들여라. 좀 무섭긴 하지만 후유증은 없다니까 괜찮겠지. 저 그건 그렇고 말야. 정말로 없애려는 거야? 네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다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명령 말이야. 그럴 생각이다. 그것은 치명적인 결함이야. 여차할 때 사람을 죽일 수 없다면 작전 수행에 지장이 생긴다. 교관이 주는 지시를 완벽히 수행하려면 그 명령어는 사라져야만 한다. 그럼 언젠가 너는 또 사람을 죽일지도 모르겠구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 또 말릴 생각인가? 소용없는 짓이니 관둬라. 소용없는 짓이라고 해도 계속 말릴 거야. 그건 안 좋은 일이니까. 나는 네가 사람을 안 죽였으면 해. 그러고 보면 네 안에 사람의 두뇌가 들어있다고 했지? 위상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관으로서 말이야. 그 두뇌의 주인은 자기 위상력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걸 원치 않았을 거야.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두뇌의 주인이 누군지 알기라도 하는 건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네 두뇌의 원래 주인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모른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래? 그럼
나중에 시간이 날 때라도 좋으니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래? 예전에 준 얼음이랑 음식값 대신 말이야.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어쩔 수 없군. 시간이 날 때 생각은 해보지. 그럼 이만 작별이다, 한석봉. 힘내서 싸워, 티나. 또 이용해주세요. 자, 벌처스의 다음 지시를 하달해줄게요. 한석봉 군과 이야기를 나누고 온 모양이군요. 어땠나요? 이제 곧 기억 소거를 당할 거라는 사실 때문에 벌벌 떨고 있기라도 했나요? 그렇지는 않더군. 뜻밖의 담담했어. 보기보다 정신력이 강한 인간 같더군. 그래요? 재미 하나도 없네요. 겁에 질려서 기억을 지우지 말아달라고 애걸하는 걸 기대했는데요. 왜 그런 걸 보고 싶어 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야 당신은 사람이 아니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 겁에 질린 모습을 보고 싶어 해요. 누구나요. 그보다도 슬슬 변종을 처리해야 할 때가 된 것 같군요. 듣자 하니 트레이너 씨가 이상한 작전을 세운 모양이더군요. 스컬 퀸의 기관을 이용한 작전 말이에요. 성공할 확률이 절반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런 작전보다는 내가 세운 작전 쪽이 나을 것 같네요. 방금 전에 본사로부터 간신히 허가를 얻어냈어요. 위상 반전탄의 사용 허가를 말이죠. 마천루 방면에 위상 반전탄을 투하시켜서 그 일대를 완전히 위상반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변종은 순식간에 차원종치계 차원으로 날아가 버리겠죠. 아주 확실하고 깔끔한 작전이 아닐 수 없어요. 물론 이 작전을 쓰면 구로 대부분이 오염될 거고 난민들도 오염될 가능성이 있지만 걱정할 것 없어요. 실은 검은양 팀도 몇 시간 전에 이 지역에서 위상반전탄을 썼거든요. 오염의 책임은 모두 유니온과 검은양 팀이 지게 될 거예요. 정말이지 내가 생각한 작전이지만 멋지네요. 뭐 물론 트레이너 씨는 이 작전에 반대할 테죠. 그게 제가 바라는 일인 줄도 모른 채 말이에요. 처리 작업은 잘 되어가고 있나요?